메라바 밴 쨍스타. 안녕하세요, 쨍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너무나도 유튜브에서 핫한 달고나 커피를 만들려고 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달고나 커피에 들어가는 재료는 커피가루랑 설탕이랑 밀크, 그 다음에 원래는 물이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먹어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물보다는 휘핑크림을 물 대신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커피 가루 10개를 다 붓겠습니다. 일단 컵에 이 정도 찼고요. 6개만 넣겠습니다.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설탕 1대1로. 이제 휘핑크림을 물 대신 넣을게요. 사실 물보다는 휘핑크림을 썼을 때 조금 더 양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한번 쉐킷쉐킷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이렇게 흘러나오네요. 우유는 또 제가 오늘 바리스타 우유 준비했습니다. 부어도 이게 가라앉지 않아요. 엥? 긴급하게 더 만들게요. 포물. 달아. 이렇게 해서 달고나 커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농도가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섞어 마셔볼게요. 이제 얼추 섞였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커피가루가 9개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진하다고 해야 되나? 많이 진해요. 우유가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비율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폼이 그래도 한 비율로 보면은 8대2? 8대2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폼이 우유가 8, 폼이 2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맛있어요. G7 특유의 향이 느껴지고 약간 아인슈페너랑은 약간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집에서는 만들기 쉽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휘핑크림으로 하실 분들은 휘핑크림으로 하셔도 되고 원래는 휘핑크림 대신 물을 사용합니다. 제가 먹어봤었을 때는 물로 폼을 만드는 것보다 휘핑크림을 넣었을 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귤레귤레.